안녕하세요. 요리 알려주는 남자 밍스타입니다. 오늘은 무 삼겹살 조림을 만들겠습니다. 무 500g은 비스듬하게 잘라주세요. 한입 크기로 자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대파 하나는 3cm 길이로 잘라주세요. 마늘 5개는 편 썰어주세요. 통 삼겹살은 3cm 두께로 잘라주세요. 볼에 전분 한 숟가락, 물 두 숟가락을 넣고 전분물을 만들어주세요.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조금 넣고 대파와 양파를 넣고 센 불로 볶아주세요. 야채의 향이 나면 돼지고기를 넣고 센 불로 볶아주세요. 돼지고기를 넣고 볶은 뒤 끓여야 감칠맛이 살아납니다. 고기의 겉면이 익으면 물을 넣고 볶아주세요. 기름이 전체적으로 코팅이 되면 물 400ml, 간장 4숟가락, 설탕 2숟가락, 맛술 한 숟가락을 넣고 끓여주세요. 중불로 2-30분 끓이시면 됩니다. 국물이 3분의 1 정도 남으면 불을 약불로 줄이고 전분물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살짝 끓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